안녕 양떼들. 반가워요.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형제인데요. 애칭은 양부로입니다. 계속 설레고 있고 끌리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버린 거죠, 사실. 가장 둔감한 부위에서 접촉을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무장 해제가 되는 딱 포인트거든요. EXID 멤버 한희 씨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기도 하죠. 의사 겸 방송인 양재웅 씨입니다. 뭐야 이거? 아, 전에 잡지 촬영했던 거. 내가 놓은 거 아니다. 직원이 놓은 거다. 아, 너무 불편하네. 아니라고. 이게. 직원이 놓은 거야. 너무 잘 나왔다고. 아니, 연예인 방 온 거 같잖아. 이거 우리 서울 정보대사 했을 때 받았던 거. 우리 성태호 있네. 아, 무섭다. 해군 뭐야 이거? 아, 해군인 환자분이 치료 종결할 때 고맙다고 주신 거. 이거하고 저거. 해군 인형. 아이, 또 군 미필자를 위해서 또. 아, 시끄러워. 영예 해군처럼 얘기한다. 저는 이제 군의관으로 갔다 왔고, 형은 이제 눈이 안 좋아가지고. 5급이라고 합니다. 제2국민역. 예. 면제지만 전쟁 나면 끌려가는, 예,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. 제가 형을 놀릴 게 별로 없어서 군대 안 갔다 온 걸로 몇 번 이런 장난치는 거죠. 뭐야, 왜 오라고 했어? 짜잔. 오. 양재진 씨 4인용 식탁에 초대될 절친은 누구일까요? 누구야? 나 말고? 너랑 큰형, 우리 형, 태훈이 형. 아, 태훈이 형, 태훈이 형. 태훈이 형 오시고. 태훈이 형, 그 다음에 호영이. 호영이 형. 나는 지금 또 꼬봉으로 지금 부르냐? 아, 꼬봉이라니. 그런 거 같은데? 사랑하는 동생과 함께 손님 맞이를 같이 하려고 일찍 불렀지. 사랑하는 동생을 마지막에 불러주시는 거 아니야? 야, 그래도 거기 네 명 중에 네 막내인데 일 좀 해. 아니, 또 형들이네. 그래. 또 그렇긴 하다. 태훈이 형, 호영이 다 친하고 하니까. 양재웅 씨에게 형은 어떤 존재일까요? 지금도 기억나는 초등학교 때 가장 좋아하는 가족 뭐 이렇게 쓰고 발표하는 게 있었는데, 제가 형이라고 써서 다들 선생님도 그렇고 놀래했던 기억이 있어요. 저한테는 이제 형은 아버지 같은 존재이자 또 가장 제가 좋아했던 가족이에요. 재웅이가 어렸을 때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. 되게 나를 잘 따랐고,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용돈 아껴가지고 재웅이 크리스마스 선물 산타 할아버지처럼 머리맡에 놔주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나요. 대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재웅이는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꼬맹이잖아요. 뭐 데리고 뭐 저기 월드 같은 데도 가고 막 그랬던 기억도 있고 되게 친했었습니다. 네, 재웅이가 정신과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친했었어요. 어렸을 때 맨날 막둥아 막둥아 불렀는데 어느 날 저한테 친구들 앞에서 막둥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어, 알았다. 아, 이건 친구들한테 부르지 말라는 건 아니고 같이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 저한테 지금도 메일 보낼 때 막둥이라고 돼 있어요. 야, 그게 안 고쳐져.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 이제 처음 얘기를 했던 거죠. 아버지 같은 형과 막둥이 동생, 이젠 같은 길을 걷는 든든한 동료이기도 합니다. 그 재진이하고 재용이 형제들이 되게 신기한 게 친구를 고문해. 그러니까 재진이하고 친해진 뒤에 재용이도 내가 알게 됐잖아. 공유를 하는 것도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사람. 그냥 뭐 재용이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내가 누굴 만났는데 사람 너무 좋더라. 아니면 이 형 되게 좋아. 이 동생 참 괜찮더라. 한번 보자 해가지고 같이 보는 경우들. 재용이도 뭐 형 누굴 만났는데 너무 좋아. 뭐 형 소개시켜줄게.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 공유도 많이 하고. 이건 약간 결이 다르긴 한데 우리 영화 보고 내가 너무 재밌거나 그러면은 공유. 그리고 만화, 웹툰 공유 많이 했어. 그런 걸 공유를 했을 때 취향이 맞아? 80-90% 맞는 것 같아요. 취향에 맞는 것 같아. 야, 그거 쉽지 않은데? 그러니까 아무리 형제라도 취향이 비슷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. 둘이 여행 가신 적도 있어요? 우리는 많이 갔지. 아, 둘이서? 많이 갔어요. 재웅이하고 되게 옛날인데 레지던트 1년 차 때 누나네 식구하고 재웅이하고 나하고 이제 같이 태국을 간 적이 있거든? 처음에. 아니, 거기가 너무 좋은 거야. 그러니까 동남아를 처음 가봤는데 너무 좋은 거야. 선배들 둘이 앉아가지고 맥주 마시면서 야, 너무 좋다. 우리 둘이 꼭 같이 오자. 그러고 나서 이제 4년 차 때, 그러니까 3년 뒤에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제 같이 둘이. 그래서 둘이 푸켓을 갔는데 솔직히 그때 내가 4년 차 때인데 전공이 그때 월급이 200 정도야. 월 200만 원. 나 4년 차 때가 그러니까 돈이 어딨어. 그러니까 어떻게든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내 푸켓을 가는데 그때 동남아 태국이 그때는 물가가 많이 쌀 때여서 진짜 쌀 너무 좋은 거야. 가서 그냥 그
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나와서 수영장에서 이제 놀다가 태닝하고 운동하고 막 수영장 놀다가 그리고 재웅이 형은 대박이 둘이 이제 호텔에 있었잖아. 같은 방에 남자 둘이. 뭐 대충 등치 비슷한 애들이 앉아가지고 맨날 수영장에서 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나가 술 먹고 막 이러니까 그 일하시는 여성분이 오더니 막 웃더니 둘이 무슨 사이냐고. 그래서 왜 물어보냐 그랬더니 직원들끼리 내기를 했다는 거야. 저 코리아에서 온 남자 둘은 뭔 관계길래 둘이 같은 방에서 심지어 우리 트윈도 아니고 더블베드였거든. 그러니까 쟤네 무슨 관계일까. 맞아 맞아. 어이없어서 물어봤더니 쟤네 개인 줄 알았다. 지네끼리 내기했다고. 절대 안 믿으시면 됩니다. 뭐라 그랬어? 형제라고 이제 약간 형 같은 눈빛으로 갔어. 안 믿지 안 믿지. What? 근데 사실은 그건 너무 멋칭하니까 생길 수 있는 오해 같은 것. 근데 그게 진짜 약간 한국 사람들만 할 수 있는. 네. 맞아. 닮은 점이 많아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형제는 서로에게 둘도 없는 절친입니다. 맨날 얘기하는데 얘 태어난 날 나는 봤거든. 그러니까 누나랑 나랑 둘이 거실에 딱 누워서 이제 엄마는 애나로 갔고 아버지가 이제 상부인과 가 있는데 밤중에 나만 데려와서 나를 데리고 가더라고 아버지가. 그러더니 이제 동생 태어났다고 딱 보는데 얘 완전히 핏땡인 때 봤거든. 태어난 날 봤어. 근데 재웅이 모르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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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각인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. 이제 어렸을 때 내 농담처럼 맨날 야 내 형이 너 기저귀 많이 갈아줬어 뭐 그런 것들이 쭉 있으니까 없지. 어렸을 때는 너무 나이가 8살 차이면 엄청 차이 나니까 왜냐면 얘 초등학교 난 대학교 때 얘는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렇지. 그런 게 있어서 이제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이러면서 정말로 그러고 나서 이제 친구처럼 좀 더 잘 지냈던 것 같아. 참 특이한 형제 관계. 맞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만 일반적인 관계는 아니야. 맞아요. 나이를 먹으면서 느끼는 게 이런 형이 있다는 게 참 좋다, 고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. 그러니까 아까 이제 형만 데려갔다 그랬잖아요. 그게 우리 집 좀 분위기였단 말이에요. 되게 전통적이고 되게 약간 형은 장남의 장손이거든.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맨날 뭐 맞아. 친구 사이에서 하지만 할아버지, 아버지, 우리 형이 같이 밥을 먹고 작은아버지는 그 겸상을 못했다고. 그러니까 그런 집안의 분위기에서 장손의 장남으로서 기대주였고 형이 그러니까 그 모든 전통 사상을 다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형이 그걸 사실 되게 많이 끊어낸 게 커요. 너무 싫었거든. 혼자 지금 화살바지를 다 받고 자기 동생을 커버를 다 한 거지. 맞아요. 그치? 그러니까 만약에 형이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도 이 나이가 됐음에도 내가 결혼을 먼저 한다는 게 우리 집에서 되게 힘들 수도 있지. 말이 안 될 수 있지. 아 그러네. 그러니까 형이 그거를 되게 많이 해줬어. 근데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어렸을 때는 왜 우리 형은 왜 이렇게 개인적이지? 약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. 되게.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 고마워지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자식한테 엄청 희생하고 헌신해. 그게 어렸을 땐 너무 감사하잖아. 그치. 근데 어느 순간 성인이 되고 나이가 어른이 돼야 되는데 그 희생과 헌신으로 따라오는 보상심리 때문에 이 자식들이 어른이 되기가 되게 힘들다고. 맞아. 내 부모한테 받은 걸 갚기에도 막 부족하단 말이야. 그 에너지나 시간이나 돈이나 이런 거. 그러니까 내가 재진이하고 친해진 어떤 여러 가지 코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장남의 고독감 같은 거.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주변 사람들이 많이 신기해하면서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서로에 대해서 잘 몰라. 굉장히 친한 사이지만 물어본 적이 없어. 그러니까 뭘 물어보질 않아, 우린 서로. 그치. 얘기하면 들어줄지언정 저 친구가 않지. 먼저 이야기랑 그 얘기는 듣지.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이심전심을 아는 게 뭐냐면 아 이게 어느 집에서 어떤 그 이제 말하자면 뭔가를 좀 책임을 많이 줘야 될 사람이 갖게 되는 어떤 이 고독감 같은 게 이제 서로 있으니까 그냥 과장되게 서로 웃고 잔들칠 때 서로 더 과장되게 헤헤헤 하고 그리고 다음날 전날 밤이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문자로 잘 갔냐? 아 저 친구가 갖고 있는 어깨 무게가 꽤 크구나. 이제 네가 이제 그걸 좀 덜어주는 거지 이제. 재웅이가 군의관 제대하고 나와서 많이 떨어졌지.
많이 떨어졌지. 그러니까 형이랑 제일 친해진 것도 누구 아버지가 더 무서웠냐 뭐 이런 걸로 친해진 거. 맞아요. 그래서 경쟁을 했어. 누구 아버지가 더 무섭나. 아유 자식들 내가 있었으면 1등인데. 아유 아니야. 아니 근데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제일 뭐 이런 거 꿈 이런 거 얘기할 때 나 뭐 과학자 뭐 대통령 이런 거 없어서 나는 항상 친구 같은 아빠였거든. 진짜로 그걸 너무 바랬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동생이 딱 태어났을 때 약간의 그런 걸로 최선을 다한 것 같아. 그러니까 형이지만 약간 아빠 역할하면서 친구 같은. 내가 경험한 그런 무서운 세상은 좀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나중에 재웅이 아이가 다 크고 나서 들어보니까 성향이 그쪽이니까 많이 드러났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고 나는 생각을 해. 근데 진짜 아빠가 엄해서 우리가 더 친해진 것도 되게 있지. 어렸을 때. 당신의 식탁에 초대해보세요. 나도 몰랐던 나를 만나는 시간.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 식탁.